알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마감됐고요. 이런 흐름들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, 그럼 내일장에서 봐야 될 포인트들 혹시 이슈들 오늘 이제 있으시죠? 미국 증시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.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존슨앤존슨의 움직임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트럼프가 이제 지지자들 앞에서 자기 이제 그 뭐냐 잘했다는 얘기 내년에론 하죠. 그 치료제 항체 치료제가 먹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이거 뿌릴 거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미국 증시에서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첫 번째. 두 번째는 오늘 그 유나이티드 헬스 그 다음에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. 근데 얘네들 특히나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대출 모기지 쪽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시티그룹처럼 경기 복둔화에 의해서 얘네들 뭐 총당금을 더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거나 경기 복둔화 때문에 우리 뭐 신용 리스크가 어제 사실은 그 시티그룹이 가장 우려했던 건 그거였거든요. 작년도에 총 대출에서 부실, 신용 그 부실 손실이 1.8%대였는데 지금은 4%까지 늘어났어요. 아, 그러니까 빌려서 돈을 못 갚는 그렇죠. 분들이 많다는 거네요. 예, 예, 더 그만큼 이제 늘었다는 가계 거네요. 신용, 예, 그 리스크가 파월 연준 컸다는 의장이 거네요. 계속 언급을 했었던 가계 신용 경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웰스파고가 만약에 그와 모기지 더불어서 쪽으로 또 하면,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게 되면 금융 섹터가 한번더 충격받을 수 있는 거고. 어차피 실적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, 미국 현지 시각으로 아침 9시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연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, 여기서 이제 통화정책과 미국 경제 전망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연설이 좀 있어요. 근데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 지금 현재 구멍에 빠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다. 세게 좀 말씀하시네. 그러면서 이제 경기 복둔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좀 강하게 표명했던 사람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었는데, 지난 9월 말에. 이번엔 또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를 좀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 결과가 이제 시장에 또 변화를 줄수 있으니까. 네, 여전히 봐야 될 포인트는 여전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, 예전보다는 반응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지, 그런 건지, 요 반응들을 체크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.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.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.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.